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제5회 적중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입니다.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 이게 2020년 8월 21일 신설됐는데 이게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농사 지으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대에 하게 할수 있습니다. 3번이 우리 중개 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죠?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이때 세대원 전부 합산한 총 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 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임대차 기간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했는데, 3년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3년이 X가 되겠습니다. 단연생 식물 재배지도 5년이죠. 원칙 3년인데, 이렇게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거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입니다. 5번. 모자 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아,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 관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죠. 3번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개업공인회사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사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니까. 5번 개업공인회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는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이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근데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33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33번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직접 살겠다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그 종전 세입자는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안 놨는지 알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동주민센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할 수 없는 게 뭔지가 답인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거래 당사자만, 임대인 임차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하는 데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세를 놨다면 그 세입자 이름만 알면 되잖아요. 또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손해배상하려면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놓은 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예, 1번이 이게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로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됐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아직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근데 주택은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2번,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계속 살겠다고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인 직접 살겠다 또는 부모가 살겠다, 자식이 살겠다 이렇게 하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5번,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는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세안 놓고 계속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에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이법 시행이 언제 됐냐면 2020년 7월 3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종전 계약도 적용이 됩니다.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왜냐면 새로운 세입자도 보호해야 되니까.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5%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달리 정하더라도 조례가 법령을 초과해서 정할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4년 계약을 상가 4년 계약했다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4년이 더 연장됐는데 당장 나가겠다 하면 주인은 4년분 월세 다 까고 내줍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된 경우에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 거절을 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냐 했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3번, 계약 갱신 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실제 손해액 중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셋 중에서 큰 금액.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 예, 경미한 과실, 이게 X죠? 중대한 과실로 파산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X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권리관계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에 보면은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네,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도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최선순위인 경우, 즉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인수되고요. 말소 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4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했는데, 대항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모두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있죠? 다만 5번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유치권자는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이 있죠. 돈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면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외국인이 건축물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한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2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번 투기과일주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초과하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물론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기는 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인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전자문서로 할수 있는 것은 했는데, 기억,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니은 국가 등은 단독으로 신고하더라도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되고요. 리얼에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위험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 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도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가능한 것은 2번이 정답이네요.
국가 등은 전자문서로 단독으로 하더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 놨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이 표기된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 필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 예, 성명소연 등 다섯 가지 명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한 경우는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보시니까 점수 잘 나왔나요? 물론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오히려 틀려보는 게 실제 시험에서 약이 될수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일의어병이요, 충원은 역이나 일의어행이라, 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즉, 몸에 쓴 약은 입에는 쓰지만 행동에는 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틀리보는 게 실제 시험에서 아마 가슴벅찬 희열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해설 강의, 지금 적중모의고사를 10회분 10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은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오면 바로 그 가정답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기 전에 해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